우리 아까 전에 그 직원분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충글 반갑습니다. 선생님, 범퍼카는 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요? 주유할 수 있는 주유구도 없고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자석 같은 것도 없더라고요. 도대체 이 범퍼카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 범퍼카는 전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네? 전기요?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전기선 같은 건 없던데요? 아, 범퍼카는 바닥이나 천장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바닥에 닿아 움직이는 범퍼카가 바닥과 천장으로부터 전기를 받는다고요? 그러고 보니 범퍼카 위에 세막대 같은 게 있었어요. 천장과 바닥에 다른 전류가 흐르는데 세막대를 통해서 범퍼카가 움직이게 됩니다. 범퍼카를 탈 때 천장과 연결된 세막대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세막대가 바닥과 천장에 흐르는 전류를 연결해 범퍼카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천장과 바닥에 전기가 흐르고 있으면 범퍼카를 타고 내릴 때 감전되지 않아요? 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운이 끝나면 벨이 울리고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아, 그래서 벨 소리가 나면 범퍼카를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질 않았구나. 안전을 위해 사람들이 범퍼카를 타고 내릴 때는 잠시 전원을 차단했다가 범퍼카에 타고 안전벨트를 맨 후 다시 전기를 흐르게 해야 비로소 범퍼카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진아, 아까 직원분께서 천장과 바닥에 전류가 흘러서 범퍼카가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대체 어떤 원리일까? 글쎄, 그게 어떤 원리일까? 아, 그럼 우리가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러 갈까? 그래! 범퍼카의 작동 원리를 자세히 알려주실 김충석 교수님. 교수님, 저희가 범퍼카를 타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왔는데요. 그 범퍼카는 대체 어떤 원리로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 세막대가 천장에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서부터 전기를 받아서 이런 장치를 집진장치라고 하는데 전기를 받아서 범퍼카 안에 있는 바퀴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범퍼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또 그 전기 회로는 밑에 바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류가 이제 계속 흐르게 되는 거죠. 교수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범퍼카 모형을 만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네. 네. 예. 범퍼카의 모형으로 작동 원리를 더 쉽게 알아보기로 했어요. 먼저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해 범퍼카를 탔던 공간과 비슷하게 바닥과 천장을 만들어주고 실제 범퍼카처럼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준비했어요. 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놀이공원에서 보는 범퍼카를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동차고 그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이제 이 폴이 천장에 이제 닿아서 천장에서 전기를 끌어내려서 바닥으로 또 연결시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전지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 천장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 바닥에는 플러스 극을 연결해서 전류를 흐르게 되면 전지에 천장과 바닥을 연결하는 순간 범퍼카에 설치되어 있던 철사가 천장에 닿은 채로 앞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천장에서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고 그리고 바닥에 이 플러스 극이 연결돼요. 그래서 전류가 이제 이 천장에서부터 흘러서 이 모터를 돌리고 바닥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범퍼카 놀이기구의 천장과 바닥에는 서로 다른 극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전류들이 세막대인 집전장치로 연결돼 전류가 흐르면서 범퍼카를 움직이게 한 거죠. 되게 간단한 원리네요. 그렇죠.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자동차의 일종이니까. 근데 그런 전기로 움직이는 우리 탈 것들은 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네? 우리 주변에도 있다고요? 그러면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기차 이런 것이 전기기차인데 이런
그것을 줄여서 전차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런 전차는 전부 전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먼 곳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차 역시 범퍼카처럼